신형 특급. 여러분,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게스트 분들의 영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배우 장나라 씨께서 가져오신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 배우 장나라의 광고 현장 메이킹 필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이 찍혀버렸다. 대본 숙지하는 중이에요. 뭐야? 또 넘는 거 아니겠지? 뭐야?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그녀에게 찾아온 그것은 선명하게 찍힌 던파 모바일. 에? 처음 보는 캐릭터. 이것은 혹시 아니 뭔데? 최초의 던파 모바일 오리지널 클래스 워리어 출시. 신비로운 영수의 힘으로 부족과 자연을 보호하는 강인한 전사가 온다. 명예롭고 용맹한 고대 전사 워리어 출시. 우와 진짜 재밌겠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어떻습니까? 다음은 배우 박호산 씨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VCR로 만나보시죠. 지력 속의 손길. 이곳은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K씨의 폐공장. 되게 흥미롭다. 배우 박호산 씨가 후배들과 함께 찍은 담력 시험 영상. 너무 어두워서 안 찍히는 거 아니야? 카메라 줘봐. 카메라 내가 할게. 야, 이거 지금 녹화 중이야? 어, 맞네. 자. 오. 뭐야? 대박.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야?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자 결국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뭔 소리야? 어. 왜 무슨 소리? 아, 뭔 소리야? 장난치지 마. 들렸어, 들렸어. 아우, 야, 좀 치워봐. 아, 못 보겠어. 어? 뭐야 저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담력 시험 중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야, 좀 치워봐. 뭐야?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귀신. 평범? 그 뒤편에. 응? 즐거워 보이는 모습의 여인. 그녀는 혹시 사냥을 하고 있던 것일까? 최초의 던파 모바일 오리지널 클래스 워리어 출시. 신비로운 영수의 힘으로 부족과 자연을 보호하는 강인한 전사가 온다. 명예롭고 용맹한 고대 전사 워리어. 여러분, 그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광고겠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이번 코너는 저희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로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죠. 저승에서 들려온 목소리. 실력파 발라더 카더가 등 앨범 녹음 중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린다는 그의 제보. 아니, 장비 바꿔서 녹음해도 후렴구 부분에서 계속 들리는데. 완전히 미쳐버리더라. 거듭 녹음되는 그의 음성. 야! 결국 녹음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컴백도 취소되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여름 댄스곡 앨범은 보류. 사실상 음악 활동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 왜 저한테 이런...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제작진이 나섰다. 심령 음향 전문가와 특수 장비가 출동했다. 아, 다 있구나 저렇게. 이 장비는 소리를 진원지에 따라 미세하게 분리하여 파형의 모습으로 시각화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좀 저런 거 지금 잘 돼 있어. 솔루션 당일 긴장한 표정의 카드거든. 심령 음향 전문가들도 긴장한 분위기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떠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노래를 시작한다. 사운드 분리됐습니다. 과연 그를 괴롭혔던 그의 음성의 정체는? 사운드 출력 하나 둘 셋. 합성의 가능성은 없었. 그냥 합성이잖아! 만유성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야, 이런 말은 자막을 왜 넣니 니네? 야, 그럼 바로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던파 모바일 오리지널 클래스 워리어 출시. 신비로운 영수의 힘으로 부족과 자연을 보호하는 강인한 전사가 온다. 모바일 최적의 액션 쾌감, 명예롭고 용맹한 고대 전사 워리어 출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다행이다. 여러분, 세상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에도 뭔가 지켜서는 안 될 것이 찍혀버렸을 수도 있겠지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다운로드하세요.